이수가 있었어요. 진짜 나는 이걸 보면서 와 진짜 이게 말이 실전을 찾을 수가 없나. 이건 진짜 너무 어렵다. 한 해를 정리할 때 올해의 묘수로도 실릴 수 있는 정말 좋은 수죠. 진짜. 이거 실전에 나왔으면은 김창프로 같은 경우도 제가 더 보면서 느낀 거는 좀 깔끔하게 둬요. 근데 그게 장점이랑 장점인데 또 약점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. 너무 쉽게 드는 것은. 맞아. 근데 조승아 프로가 요즘은 바닥이 좀 많이 유해지긴 했는데 이 선수가 너무 유해진 게 너무 보여요. 아 진짜. 네, 좀 항상 어렵게 뒀는데 쉽게 두는 모습도 너무 느껴져가지고. 네. 근데 일단 조승아 프로 일단 기존의 스타일대로 전투를 걸어갑니다. 아 여기서 이제 김채영 프로가 늘어가는 수가 좀 더 전투에서 좀 힘있게 싸울 수 있었어요. 밀면은 젖혀서 당장 백도 끊기가 좀 부담스럽거든요. 이 자리 약점이 있어서 젖혀가서 좀 아쉬웠어요. 이걸 막상 때려먹히니까 네, 이거 백이 좀 두터워지는 것 뿐만 아니라 이쪽으로 이으면은 이쪽으로 끊기는 약점이 있고 이쪽으로 연결하자니 또 이쪽으로 끊기는 약점이 있어서 네, 이 한전을 버리는 건 좀 좋지 않은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.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젖히는 것이 뭔가 힘이 더 좋아 보였는데 막상 이렇게 되니까 백의 힘이 좀 좋아졌다. 지금 이 바둑 좀 뭔가 잔잔하게 흘러갈 것 같은 이 흐름에서 또 갑자기 약간의 또 약간 의문의 강수를 들고 나옵니다. 네, 여기를 붙였다니까요. 그러니까 약간 조승환 선수가 옛날엔 이런 수를 진짜 거침없이 뒀는데 요즘에는? 이거 오랜만에 봤어요. 조승환 선수가 약간 이런 강수를 둔 거. 힘이 진짜 네. 좋긴 좋네. 조승환 선수가 계속 90%로 약간 미만인 상태로 계속 이제 좀 지켜가고 있다가 이 장면에서 갑자기 또 톡톡 튀는 수가 가끔 많이 나와요. 조승환 선수가 옛날엔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. 이 선수 바둑이 아, 확실히 좀 튄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는데 갑자기 요새 여기를 붙여요. 별 생각 없이 그냥 봤어요. 아 그냥 응스타신인가? 생각을 했는데 벌써 이해를 해버렸어. 이해해서 됐어요? 충말이야. 오 맞아요. 이걸 딱 받아주면 무슨 뜻이냐? 여기를 끊어서 이 대마를 다 잡으러 가겠다. 와 독하다.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된다고 보면은 당장 원래 이 교환이 없었을 때는 막상 이렇게 되고 끊기면은 이 밑도 얇아서 어려운데 지금의 장면에서는 이 교환을 통해서 절묘하게 축에 딱 들어가는 거죠. 좀 더 깊은 곳을 좀 바라봤다. 시선은 중앙에 가 있었다. 네, 조승아 프로가 여길 추중 갑니다. 여기 연결하니까 요거 하나 놓고 딱 씌워서 이제 이 교환 통해서 얘 잡았다 이렇게 본 거예요. 어허. 근데 여기서 진짜 좋은 수가 있었어요. 김치환 프로한테. 찾았어요? 맞는지 모르겠어요. 이게 진짜 이 실전에 나왔으면 진짜 역대급이었어요. 이 수. 아 진짜? 네, 여기서, 완전 묘수야? 근데 여기서 일단 나갑니다.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. 그럼 이렇게 찔러가요. 그럼 이제 막을 때 끊어가면 똑같이 이제 안 되니까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게 선수라고 생각하면 이제 될 수가 없는 형태인데 여기서 이쪽과 이쪽을 같이 연결하는 묘수 이수가 있었어요. 진짜 나는 이걸 보면서 와 진짜 이게 말이 실전을 찾을 수가 없나. 이건 진짜 너무 어렵다. 아 진짜 저게 뭔 소리야. 자 이수를 설명해 드릴게요. 이으면은 연결해야죠. 여기 연결해 갑니다. 뭐 지금 여기 뚫리는 게 중요하지 않아. 이게 다 잡아야 이걸 잡을 수 있는데 끼어가더라도 이제 여기가 선수니까 단수치고 단수치면은 이 두 점 잡을 수 있죠. 이쪽을 받으면 이제 여기가 간접 보강이 돼서 여기를 연결할 수가 있어요. 막더라도 단수니까 끊어가면서. 와 이거 봐가지고 만약 이렇게 끝냈으면은 그러니까 기분이 계속 나빴는데 딱 이따가 마지막 기회거든요. 이걸로 이겼으면 진짜 이건 스스로한테 너무 취할 것 같은데. 이거는 잘 못, 이거는 본인의 뽕에 취해서 잘 못 잡는 거예요. 하루 종일 거울만 본다 이거. 진짜. 이거는 진짜 좋은 수였죠. 이렇게 했었어요. 와 이거 너무 좋은 수다. 70% 어때요 느낌이? 실제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? 볼 것 같아. 너무 어렵지 않아요 이거? 너무 어렵죠. 근데 다른 수는 다 안 돼요. 나가더라도 막아서 뭐 계속 이쪽 A, 이 자리와 이 자리가 맞보기가 되기 때문에 A와 B가 항상 맞보기인데 오히려 상대를 맞보기로 안 되게 하는 수죠. 이런 식으로 받으면 이제 그냥 연결해버리면 되니까. 제가 요 근래 봤던 실전 상황 모양에서는 진짜 가장 좀 임팩트가 있었던 모양이었던 것 같아요. 실전에 이제 김창 프로가 연장책을 쓰면서 뭔가 계속 이쪽 수단을 계속 받겠죠. 연장책 뭔가 계속 이쪽 끝내기를 하면서 근데 조승아 프로도 이제 잡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. 계속 이쪽을 잡아야 되는데 큰 자리만 들어갑니다. 결정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 늘어간 수가 패착이 됐죠. 이수, 이수를 찾지 못하고 늘어서 딱 이렇게 정리하니까 지금 백승이 확정이 됐는데 여기서 이쯤에서 이제 만약에 이제 김창 프로가 이거 보여줬으면 한 해를 정리할 때 올해의 묘수로도 실릴 수 있는 정말 좋은 수죠. 이거 실전에 나왔으면은. 안녕하세요. 송규상 김규리입니다. 저희 바둑TV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기 아래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더 많은 바둑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